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때그 날씨 유다현입니다. 올해는 어느 해 겨울보다 따뜻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큰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위와 눈 대신 맑고 온화한 날씨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엘니뇨 때문이겠죠. 올 겨울에는 18년 만에 찾아온 슈퍼 엘니뇨와 또 북극 한기가 한반도에서 힘겨루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현재로는 엘니뇨가 더 강해서 올겨울 비교적 포근할 전망이지만 12월에는 일시적인 한파와 폭설로 변덕스러운 날씨가 나타날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98년 겨울은 올해와 달리 혹독하게 추웠나 봅니다. 신문에 사진이 한 장 나와 있는데요. 네, 얼음장 같은 교실 너무 싫어요. 네, 교실이 너무 싫다며 난로 앞에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너무 춥지만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이 라니냐 현상으로 유난히 추운 겨울이 오고 있다. 네, 그러나 올해 학교 교실은 냉랭하기만 하다. 구제금융의 여파로 학교 운영비가 줄면서 난방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의 학교들은요, 기온이 영하 2, 3도까지 떨어져야 난방을 해주던 관습이 있었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이 권하는 난방 기준 온도는 바깥 기온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추위를 느끼기 시작하는 영상 18도가 되면 난방을 시작하라고 돼 있는데 실제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죠.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정부가 찜통 냉골 교실 해소를 위해서 전국 초중교 학교 12,000개 시행되고 있는 전기료 할인폭을 4%에서 15%로 상향해 냉난방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더라고요. 전기료가 할인된 만큼 학생들이 올겨울 교실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런데 올 겨울은 엘니뇨 때문에 따뜻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해 겨울은 라니냐 때문에 더 춥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엘니뇨와 또 라니냐가 어떤 건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동태평양과 중앙태평양에는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진 상태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따뜻하면 물고기가 덜 잡혀서 페루 사람들은 이 기간에 작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풍습의 영향으로 이 현상에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와 또 아기 예수를 뜻하는 엘니뇨라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이렇듯 엘니뇨는요,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높아져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엘니뇨와 반대로 수온이 차가워지는 현상은 라니냐라고 부르는데 이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의 반대인 여자아이라는 뜻입니다. 두 현상은 진동하는 추처럼 번갈아가 나타났고요.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단순히 바닷물의 온도 변화에 머물지 않고 바닷물의 온도 변화에 따라 해양과 대기의 흐름이 달라져서 기후현상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상 기상 현상이거나 갑작스럽게 질병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엘니뇨와 또 라니냐를 꼽는 이유인데요. 실제로 1997년과 98년에 해수 온도는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아져서 이와 함께 엘니뇨로 인한 기상 이변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사에 나온 사진만을 봤을 땐 그냥 웃고 있는 아이들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저는 저 난로에 대한 추억이 있는 세대는 아니지만 TV에서 봤을 때 도시락 올려서 데우고 또 뺏어먹고 하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고요. 그런데 기사를 살펴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겨울이 너무 춥다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또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합니다. 하지만 사실 겨울은 추워야 한답니다. 만일 겨울이 따뜻해지면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병충해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농사를 망칠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도 죽지 않아 다음에 큰 병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기 위해서 여름이 여름다울 수 있도록 또 겨울이 겨울다울 수 있도록 지구온난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 유다현이었습니다.